네, 자, 여러분, 이제 16장의 유닛 2로 넘어왔습니다. 아, 제목은 유닛 1과 똑같죠? The Lord has the final word. 주님께서 최종 결정자야. 그래, 우리는 그 뜻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할 본분을 다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절부터죠. 12절하고 13절은요,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12, 13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y and truth.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12, 13절 좀 길죠?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y and truth. 네, 자, 뭐가 쨌다고? 앞에서부터요.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네, 오형식인데요.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자, 뭐가 쨌다고? Justice makes,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의가 만듭니다. 누구를요? Rulers를 만들어요. 여기까지 한마디로 잡았는데요. 예, Rulers는 지배자 아니겠어요? 우리 바로 앞에 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Rulers는 권위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깝치지 마라. 그죠? 자꾸 험담하고 욕설하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 연결되는 거예요. 정의가 룰러를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만들까요?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자, 어떻게 만들어요?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그죠? 파워풀하게 만든대.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의로움, 공의로움에서 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그죠? 즉, 대통령은 그 권위가 어디서 온다? 정의에서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람들을 이끌어라 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즉, 정의롭게 행하는 대통령은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뭐냐면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지도자는 절대 틀리지 않아. 무조건 걔가 폭력을 휘두르고 독재를 하고, 그래도 파워풀한 거니까,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는 책임이 있는 거라고. 무슨 책임이 있어요? 정의롭게 통치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자, 되셨나요?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뒤에 부분 들어보세요.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y and truth. 네, 뭐가 어쨌다고?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y and truth. 네, 이게 정의로운 거죠. 그죠? 정의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They should hate evil. They should hate evil. They should hate evil. 그들은 evil한 거를 싫어해야 돼요. 그죠? 악한 거를 멀리해야 돼. They should hate evil. 자, 요게 통치자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바로 justice를 구성하고 그 justice가 바로 룰러에게 권한을 부여한 그 authority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they should hate evil. 그죠? 악한 걸 멀리 해야 돼요. 지도자는.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y and truth. 그죠? 그리고 and like honest and truth.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y and truth. 그죠? 싫어하는 건 악을 싫어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그죠?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그죠? 그리고 좋아해야 돼 뭐를 정직한 것과 진실된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저 권력자가 되면 주변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서 사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멀리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할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실된 거를 찾아야죠. 거짓된 거 말고. 그게 바로 통치자의 authority를 구성하는 거니까, 이건 통치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대통령, 뭐 해야 돼? 옆에서 그냥 교언 영색, 그죠? 아첨하고 이런 거 멀리 해야 되고, 진실되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중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ustice makes rulers, 어떻게? powerful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 and truth.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y and truth. 한 번 더요. Justice makes rulers powerful. They should hate evil and like honesty and truth. 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러면 그 왕은 그 권위를 받들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사랑하고 또 따르고 믿고 의지하게 되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우리 14절로 갑시다.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So be wise. Don't make one angry. 요건데요. 자.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So be wise. Don't make one angry. 자, 요건데요. 자, 뭐 어쨌다고?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자, 뭐가 어쨌다고요?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Can put you to death. Can put you to death. 이게 뭐야?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자, 뭐예요? 뭐가 an angry ruler예요. Ruler가 뭐 한다? Put. 이름절. You. 너를 놔요. You. 이름절. 어디다가? To death. Death. 죽음이죠. 죽음에다가 너를 놓을 수 있어요.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자, 여기 보시면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룰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룰러가, 그 통치자가 can put, 놓을 수가 있어. 이 can이란 말은 능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놔버려. 누구를? You, 너를 놔. 어디다가 놔요? 좋은 데다가 아니겠지. 그죠? To death. 그래서 put you to death 그러면요, 누군가를 죽여버리다 이런 얘기가 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왕이 열받으면은 그냥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혹시 안 했다고 칩시다. 그 국민들이 막 뭐라고 욕을 했어. 그냥 뭐 화를 내고 그냥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왕은 왕대로 공의롭게 행하면 되는 거고 국민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격 모독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내용이에요.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So be wise. Don't make one angry. 그죠? 뭐 해라? So be wise. So be wise. So be wise. So be가 뭐예요, 선생님? 아니고요. So be wise. So be wise. 그렇죠? So 그러니까 be wise. 그래 현명해란 말이야. So be wise. 그죠? 현명해져. 자꾸 그렇게 천방지축 까불지 마. So be wise. Don't make one angry. 그죠? 뭐를요? Don't make. 그죠? 뭐뭐 하지 말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Don't make one angry. Don't make one angry. Don't make one. 원이 뭘까? Don't make one angry. Don't make one, make one, make one. 중국어 같아, 그죠? Don't make one angry. Don't make one. 하나를 만들지 마. 어떻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지 마. 이 one이라는 말은요, 앞에 나온 ruler, ruler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반복할 때요, one이란 말을 써요. 물론 그 남자면 힘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자면 허라고 하면 돼. 근데 그런 거 모를 때 그냥 아 뭐 하나 있지, 아 룰러가 한 명 있지, 그럼 한 명, 원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룰러를 화나게 만들지 마. 괜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거고. 자, 되셨죠? 14절인데요. 연결해서 한번 쭉 들어볼까요?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So be wise. Don't make one angry. 되셨죠? 한 번 더요. An angry ruler can put you to death. So be wise. Don't make one angry. 네. 그게 뭐 양쪽이죠. 뭐 왕이 공의롭게 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깝쳐가지고 욕하고 그러지 말아야 말이죠. 성군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성군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왕이 정의롭지 못하게 막 그 독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다 그래서 너가 덤비면 괜히 너 다치잖아. 조심해란 말이야. 현명하게 하고 화나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죠? 평화롭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아무리 악한 대통령이라도, 군주라도 화를 내게 해서 좋을 건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무리 권력자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 쌍욕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15절로 넘어갑시다.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it's like refreshing rain, and you will live. 네, 이건데요.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it's like refreshing rain, and you will live. 네, refreshing rain 그랬는데 refreshing 좋은 거예요. rain도 비도 좋은 거지, 그죠? 왜냐면 저 이스라엘이 워낙 또 사막 지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는 언제든 좋은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죠? 자, 뭐가 어쨌다고?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자, when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겠죠? 뭐뭐 할 때, 뭐가 어쩔 때. When a ruler is happy, when a ruler is happy.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인데요. 예, happy와 pleased 둘 다 형용사예요. 행복하고 기쁠 때, 그죠? pleased 당. 예, pleased는 기쁘게 하다라고 그랬죠. 예, 기쁘게 함을 당한 상태니까 기쁜이란 형용사예요. I am happy, I am pleased. 요거 알아두세요. 왕이 아무튼 기분이 좋아요, 그죠? 지배자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으면.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아, with you가 빠졌네요. 그죠? 누구한테? With you. 너와 함께. 너와 같이 있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어. 그죠? 너한테 만족한 거야, 왕이. 그죠?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그죠? 그럼 좋은 일이 생기겠네요. It's like refreshing rain. It's like refreshing rain. 그것은 뭐와 같습니다? Refreshing rain과 같습니다. 그것은 it's like 뭐뭐 같아요. 뭐와 refreshing rain. 그래서 뭐 비가 한번 확 오고 나면은 모든 세상이 깨끗해지죠. 요새 같은 그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비 오고 나면 싹 깨끗해져. 그래서 하늘이 파랗고 그죠? 예, 그런 비와 같단 말 참 좋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 행복하면 너에게 만족하고 행복하면 참 좋은 거다. It's like refreshing rain, and you will live. And you will live. 그러면 너는 살 거야.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래. 이게 이제 무슨 뭐 독재를 하거나 어떤 그 뭐예요 폭력을 휘둘리는 거죠. 그런 통치자에게 사바사바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왕이 기뻐하는 상태가 되면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살고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참 그 영리하다 못해서 영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유태인들이 아주 그냥 수전 노소리 듣고 잔인한 소리 들으면서도 잘 사는 거야. 그죠? 파워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이고 아주 영악한 생존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5절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누구랑? With you.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It's like refreshing rain과 같죠. 그죠? 그리고 And you will live. 살게 될 것이다. 되셨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it's like refreshing rain, and you will live. One more time. When a ruler is happy and pleased with you, it's like refreshing rain, and you will live. 되셨나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비굴하게 사느니 그죠? 짧고 굵게 살겠다 그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뭔가 현명한 be wise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이고 혹시라도 또 다칠까봐 그죠? 걱정해 주시는 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면만 봅시다. 우리 16절로 넘어갈게요. 16절.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than to be rich. 여기도 또 뭐 it's better 표현으로 나왔네요.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than to be rich. 네, 이건데요. 자, 앞에서부터.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than to be rich. 예, 네, 그냥 it's better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It's much better. 그죠? It's much better.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much 비교급 그러면 훨씬이란 뜻이 되는 거 아시죠? 많이 좋아요. 많이 더 좋아. 뭐 much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훨씬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뭐보다 더 좋은데? 여기 궁금하시면 돼요.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그죠? 뭐가 wise and sensible 들리시죠?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그죠? To be wise and sensible. To be가 잘 안 들리고 후룩 지나가죠? To be, to be, to be, to be wise, to be wise, to be wise. 그죠? 요거 잘 챙겨서 이게 잘 안 들리는데 이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It's better to do something. 이 문형이 나한테 익숙하면 돼요. 그럼 틀려요. 오케이? 이 문형을 모르고 이 문형을 내가 말로 할 수 없거나 글로 쓸 수 없으면 안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자, 그럼 이제 뭐보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보다 현명하고 현명한 거, 그죠? 분별력 있는 거. 그러니까 똑똑한 게 더 낫다 이런 말이에요. 뭐보다요?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than to be rich. Rich는 들리시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to be 이런다고 해서 to be가 뭐야 이러지 마시고 당연히 뭐뭐보다니까 then이겠죠, 그죠? 그래서 then 뭐보다 to be rich, 그죠? 부자인 것보다 돈 많은 것보다 현명한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훨씬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죠? 아는 만큼 들린다, 여러분. and to be라고 들리시면 안 돼요. than to be, 그죠?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than to be rich. 한 번 더.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than to be rich.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t's much better 뭐 한 게요? To be wise and sensible 한 게 뭐보다 than to be rich. 됐죠? To be. 예, 이거 주의하시면서 시작.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than to be rich. 자, 들어보세요. It's much better to be wise and sensible than to be rich. 되셨습니까? 자, 이제 17절로 가고 요거 하나만 하고 또 쉬었다가 다음 파일로 넘어갈게요. God's people avoid evil ways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아이고 조금 어렵다. 그죠? 어렵네요. God's people avoid evil ways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그죠? 상당히 길어요. 앞에부터 한번 봅시다. God's people avoid evil ways. God's people avoid evil ways. God's people avoid evil ways. 그죠? 누가? God's people avoid evil ways. 그죠? 뭐가 어떻게 한다? God's people avoid. 피합니다. Avoid. 이런 avoid라는 단어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뭔가를 회피하다. 미리 피하는 거예요. Avoid. 피합니다. 뭐를요? 나쁜 걸 피해야 되겠지? God's people avoid evil ways. Evil ways, 그죠? 사악한 길들을 피합니다. 그죠? Evil ways. God's people avoid evil ways. 그죠? 연결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까요?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자, 뭐가 졌다고?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네, 앞에 and가 들어갔는데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And they protect them. And they protect them. And they protect them. 그죠? And they protect, 그죠? 그리고 그들은 보호합니다. And they protect themselves.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자, 요건데요.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And they protect themselves, 그죠? 그리고 그들은 보호합니다. 누구를요? 그들 스스로를. 여러분 protect, 그 다음에 themselves 했잖아요. Protect themselves 이러지 마시고 protect themselves, 그죠? Protect 하고요. To the themselves의 the. 합쳐지니까 protect, 그냥 protect themselves 이렇게 돼요. 앞에 t는 혼자만 하는 거라. 그죠? 제가 이랬잖아. protect, 그죠? 모음이 pro 하나 있죠? tect 두 개 있죠? 이음절이에요. 그래서 protect냐 아니면 protect냐 했을 때 강세가 protect에 있다고. 그러면 protect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protect. 그래서 이 두 방에 끝내야 돼. protect. t는 혼자만. 그러니까 뒤에 to와 비슷한 themselves가 왔을 때는 to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rotect themselves, protect themselves. 천천히 하면은 protect themselves 하겠지만 빨리 가면 그죠? And they protect themselves, protect themselves, protect themselves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그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해. They는 누구겠어요? God's people이 되겠지. 그죠? 사람이 사람.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한대요. 어떻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죠?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By watching where they go.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뭐함으로써?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봄으로써, 그죠? 봄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보호한다. 잘 봐야 보호를 할 수 있죠. 나 스스로를, 그죠? 뭘 봐요? 뭘 봐요?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Where they go?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죠? Where they go?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예, 아 그냥 where절, 뭐 which절, what절, who절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유심히 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Avoid evil ways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사악한 길로 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잘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악한 짓을 하는 건 아닌 거야?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얘기였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God's people avoid, 뭐를 피해요? Evil ways를 피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합니까? And they protect, 누구를? Themselves를. 어떻게? By watching. 뭘 봐요? Where they go.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시작. God's people avoid evil ways.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God's people avoid evil ways.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자, 깔끔하게 들리시나요? 이 어려운 문장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고. Amazing. 하지 않아요? God's people avoid evil ways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God's people avoid evil ways and they protect themselves by watching where they go. 네, 여기까지. 자, 17절까지 해봤고요. 다음 파일에서 18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넘어오세요.